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예배자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이 조금씩 보이 그 길을 따라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남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4년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조금씩 보인 그 길을 2014년에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짓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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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보인 그 길을 아버지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대학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영혼 영혼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곳을 잘 뿌리내려서 잘 자라나서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하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한 명 한 명의 임원단들과 아버지는 마지막 모습으로 섞일 사랑의 손길들을 베풀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맘을 기뻐해 산 바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유 안에 누이신 우유 안에 누이신 머리 아니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와 나타여라 산 위에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하 주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뭐 예수는 내 삶에 예수는 내 삶에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쉬지 않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저 가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실 우리 김하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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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만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나갈지라도 거룩한 야성을 회복시켜 주셨소. 주님께서 어디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옵소서. 명성교회 대학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명성교회를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당회자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젊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대학부 안에서 교육, 정치, 경제, 예술계 모든 사회 분야마다 두각을 드러내고 통일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에 1만 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캠퍼스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모이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13년 한 해 동안 섬긴 리더님들에게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14년도에 세워진 리더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섬기시는 김하나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 부장집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하나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